기도손 기도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일동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과 말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은 바로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도 평생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질문이 있어요. 친구들,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 평화는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서로 싸우고 바로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나요? 아니면 언니 오빠가 내 장난감을 가져가서 주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너무 믿고 언니 오빠가 싫어져요. 내 힘으로는 친구들과 언니 오빠와 바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유치구 친구들, 어떤 말씀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귀는 쫑긋, 눈은 반짝반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Let's go! 이곳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예요. 어느 날 이 동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아, 여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의 집이야. 어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야지. 마리아, 기뻐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세요.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곧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죠?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리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정말인가요?
마리아, 당신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아기를 가졌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요? 맞아요. 벌써 6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게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어서 마리아와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어. 마리아가 임신했다니. 이를 어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마리아가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해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잠자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 어? 무슨 일이세요? 요셉,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세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러니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마리아와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마리아,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정말요? 감사해요, 하나님. 깜깜한 밤, 동방박사들은 반짝이는 별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은 어떤 별을 연구해볼까요? 이봐요, 이봐! 저기 반짝거리는 별을 좀 봐요! 아니, 저 반짝이는 저 별은 유대의 아기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별이 틀림없어요! 우리 그 아기 왕께 경배하러 갑시다! 그런데 아기 왕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헬 왕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요! 어서 갑시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나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군. 내가 그 아기를 없애야겠어.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반짝이는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갔어요. 우와! 반짝이는 저 별이 우리에게 아기 왕이 계신 곳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요, 어서 저 별을 따라갑시다! 우와! 저 나무관에 별이 멈췄어요! 저기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게 분명해요! 정말이네요! 와, 우리 어서 저 마음관으로 가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드디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 너무 고생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와, 이 아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군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왕께 경배드립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
평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유치국 친구들, 오늘 성국설교 잘 보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마리아도 듣고, 요셉도 듣고, 동방박사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헤로당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맞아요.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로당은 어떻게 했죠? 헤로당만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했어요.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유치국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 유치국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만 평생 찬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새끼손가락 올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볼까요? 준비됐나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잘했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랑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치국 친구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평생 따라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